안녕하세요, 동쌤이에요. 이번엔 쉽게 그림으로 알아보는 곱셈 공식으로 준비해 봤어요. 곱셈 공식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인수분해 역이니까 인수분해가 힘들면 중3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해 봤고요.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지만 공식 외우는 게 급해서 학교에서도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쉬운데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꼭 이해하고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이면 되니까.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그 공식의 소개에 앞서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처음 이걸 접하면 가끔 학생들은 a와 c를 곱해서 그리고 b와 d를 곱해서 그냥 a c 플러스 bd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물론 이건 틀렸어요. 자, 이거는 52 곱하기 34가 있다고 할 때 그냥 2와 4를 곱해서 8, 그리고 5와 3을 곱해서 15, 이렇게. 그래서 답이 158이다 하는 거와 같아요. 물론 이건 틀렸죠.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이 전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느냐? 자, 이 사각형에서 보면, 자, 여기를 a, b라 하고 여기를 c, d라 하면 이 넓이가 결국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가 a, 세로가 c니까 ac. 자, 여기는 bc.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AD.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BD가 되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자, AB를 C에 곱하고 AB를 D에 곱해서 이렇게 돼요. 자, 이것은 마치 52 곱하기 34가 있을 때 자, 52를 4에 곱하고 그래서 208. 자, 52를 다시 30에 곱해서 1560. 그래서 답이 나온 것과 같아요. 이 점 생각하면서 이제 공식 봅시다.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완전 제곱식이죠. 자, 여기 이 사각형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정사각형이에요. 자, 여기가 AB, 여기도 AB.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즉 이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겠어요. 그런데 여기 넓이가 A 제곱. 자, 여기 넓이가 자 A와 B니까 AB. 자, 여기 넓이가 AB니까 역시 또 AB. 여기는 모두 B니까 자,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넓이는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그런데 식을 잘 보면 A 플러스 B를 A에 곱한 것. 그리고 A 플러스 B를 B에 곱한 것. 자, 마치 우리가 숫자로 곱셈을 할 때 32 곱하기 32를 한다 할 때 32를 2에 곱해서 자 64가 되고 자 32를 30에 곱해서 960이 돼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자 여기도 똑같이 6이 있죠. 똑같이 AB가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결과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을 정사각형으로 이해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알겠죠? 두 번째,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것도 역시 정사각형이에요. 자, 여기 한 변의 길이는 a. 자, 그리고 여기도 A. 그런데 B를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b가 되니까, 자, 이 넓이가, 요만큼 넓이가 a-b의 제곱이 되겠죠. 자,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와 같다. 자, 그러면 원래 전체 넓이는 a제곱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만큼 뺄 거예요. 마이너스 AB. 자, 또 이만큼을 뺄 거예요. 자, 마이너스 AB. 그런데 여기는 몇 번? 두번 빠졌잖아. 그러니까 한번더 해주면 여기는 플러스 B의 제곱. 자, 그래서 A-B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 식에서 보면 A-B를 A 곱하고, 자, 또 B에 곱하고 해서 나오는 결과죠. 그래서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의 넓이, A-B의 제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A 플러스 B, A-B는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a. 그런데 더할 게 있으니까 a 플러스 b. 여기는 a, b. 그래서 여기는 a 마이너스 b. 그래서 여기 이러한 직사각형이 우리가 구하려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a의 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 이만큼 넓이가 AB를 더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넓이는 빼야죠? 여기도 AB. 자, 이 넓이는 뺐어요. 자, 여기도 빼야겠네. 여긴 넓이가 B의 제곱.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 넓이가 되는데, 자, 여기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있으니까 지워져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자, 이 넓이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4번 X 플러스 A, X 플러스 B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건 뭐 많이 간단해요. 자, 직사각형이에요. 굳이 정사각형일 필요가 없어서. 자, 그러면 여기를 x와 a라고 해보고, 여기를 x와 b라고 해봤어요. 그러면 이 넓이는 x의 제곱. 여기는 ax이니까 넓이 ax. 자, 그리고 bx 여기는 자 그럼 여기는 ab 그래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는데 자 여기서 ax와 bx를 x로 묶어서 결과는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ab가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는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자, 이 식은 우선 결과로 앞에 것끼리 곱해서 앞에, 그리고 뒤에 거 곱하기, 뒤에 것끼리 곱해서 뒤에, 그리고 겉에 거, 안에 거, 다시 겉에 거, 안에 거를 곱해서 가운데 이렇게 놓는 그런 식이죠. 자, 그림 봅시다. 자, 이번에도 직사각형이에요. 자, 여기를 자, AUX와 B라 했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CX와 D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넓이가 ACX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는 넓이가 BCX가 될 거예요. 자, 여기는 ADX. 자, 그럼 여기는 BD. 그래서 나타내 보면 자, ACX제곱 플러스 BCX 플러스 ADX 플러스 BD.
그런데 여기서 ADX와 BCX를 X로 묶어줘서 결과는 ACX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에서 배우는 공식들은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중학생도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더 알아볼게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의 제곱은 자, 이렇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AB 플러스 EBC 플러스 ECA. 그래서 완전제곱식과는 자, A 플러스 B의 제곱과는 C 때문에 자, C제곱이 더 있고, 자, AB와 BC와 CA가 다, 쌍을 이루어서, 자, 앞에 E가 있는. 그래서 EAB, EBC, ECA.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3차식이네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이것은 이렇게 돼요. 자, 이건 3차식이기 때문에 항이 모두 3차를 유지해요. 그래서 세제곱, B 세제곱. 자, 그리고 여기도 3차가 되어야 하니까 A 제곱 B와 A B 제곱. 그런데 전개해 보면 A 제곱 B 또 A B 제곱이 세 번씩 나와요.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있겠죠. 이거는 여기 앞에 마이너스 B 이것 때문에 B가 한번 곱해진 것또 B가 세제곱된 것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요. 자, 그리고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자, 이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이것도 전개해 보면, 이 둘을 남기고 다 없어져요. 자, 예를 들자면, A 제곱 B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A 제곱 B가 있어요. 자, B 제곱 A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B제곱 A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결과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다 플러스네요. 자, 이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플러스면 플러스, 뒤에 앞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아요. 다음, 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는 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뭐 x 세제곱은 당연히 있겠고, 자 x가 제곱일 때 a, b, c에서 한 번씩 1차가 되고요. 자 x가 1차일 때 a, b, b, c, c 2차가 되죠. 그리고 x가 없을 때 a, b, c 이것으로 3차가 돼요. 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는 자, 좀 길죠? 근데 결과는 간단해요. 자, 이거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자, 그리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것은, 자,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제곱, B의 4제곱. 여기 이안 붙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곱셈공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 중학교에 다룬 것 자세히 알아봤고,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식도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그냥 외워버리는 것도 좋지만, 잠깐, 아주 잠깐만 시간을 내서 이해하는 것은 기억에도 오래남고, 응용력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잠깐 무시하는 것은 또 수학이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니까 무시하지 말고. 자, 물론 뭐 수학이 쉽지는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